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이 주 종목인 자유형 200m에서 올 시즌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태환은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전국수영대회 첫날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 45초 2호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태환의 기록은 4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세웠던 자신의 한국 신기록보다는 0.45초 못 미치지만 호주의 캐머런 맥커보이가 작성한 올 시즌 최고 기록보다는 0.2초 이상 빠른 기록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 스타트대나 수심이 낮은 이 시합을 뛰는 순간에도 이런 악조건에서 제가 기록을 나왔다는 게 아시안게임에서 더 좋은 기록을 낼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록이 나와서 좀더 기분이 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아시아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리기 때문에 박태환은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200m 3연패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자유형 100m, 200m와 400m, 개인 혼영 200m와 400m에 각각 출전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미래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제 교사 A씨가 연구원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5년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 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드스타 싸이의 신곡 행오버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9일 공개된 싸이의 신곡 행오버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유튜브 조회수 1억 23만 9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싸이는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과 젠틀맨에 이어 세곡 연속 1억 뷰를 넘는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힙합스타 스눕독이 피처링한 행오버 뮤직비디오는 전작들보다 조회수 상승세가 느렸지만 공개 38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싸이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행오버는 앞서 빌보드에서 6월 한달 동안 미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케이팝 뮤직비디오로 유튜브에서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케이팝 뮤직비디오로 조사됐습니다. 강남스타일은 현재 유튜브 10억 뷰, 젠틀맨은 7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올해 여름휴가 비용으로 잡은 예산이 56만 5천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서비스 업체 휴넷이 직장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휴가 예산은 56만 5천 원, 평균 휴가 기간은 4.3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 휴가지로는 국내가 73%를 차지했고 해외 18%, 집4%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직장인은 22%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가 3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31%,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가 11% 등입니다. 대구시의 자매 도시인 일본 히로시마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 일행이 대구시를 방문했습니다. 히로시마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어제 대구시청을 찾아 두 도시 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논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시작될 교양학단 교류 문제와 기업 간 협력 방안 등 실질적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치맥 페스티벌 기간에 참가해 해외 교류 도시의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치맥 축제를 해외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 곳곳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나체국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